태풍 짜미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일본 도쿄에서 삿포로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인천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비도 조금 오겠는데요. 다행히 오후 중으로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국군의 날 행사 진행에는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좀 더 추워져서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